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볼 건 여기 하천입니다. 하천지역. 하천인데 큰 강하고 이어지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붕어랑 잉어가 이런 종류. 그래서 이쪽 지역을 탐사하려고 제가 왔고요. 그래서 여기 갈대숲이 많은 지역을 공략해 볼 겁니다. 과연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 돌고기가 엄청 크다. 야, 여러분들 돌고기가, 야, 이 사이즈가. 돌고기가 무진장 크네. 이게 돌고기라고요, 아빠? 어. 손바닥만해. 야, 장수했네 너. 야, 진짜 돌고기가 손바닥만해요, 진짜. 와, 대박. 자, 잡아. 아이, 돌고기. 아유, 이거 돌고기가 네 마리 잡혔네. 우와, 여러분들 돌고기 엄청 큰 거 잡혔어요.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아니, 여기는 뭐 돌고기가 이렇게 크냐? 우와, 아빠 보여주세요. 우와. 오우씨. 와, 돌고기 엄청 커. 돌고기가 뭐 붕어 큰 거만 해? 어, 붕어만 해요, 돌고기가. 이거 봐요. 나간다, 우와. 나간다. 야, 돌고기 봐. 엄청 커. 손바닥만 해, 돌고기가. 야, 이거 봐요. 오오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나갔다, 나갔다. 안 돼, 와, 씨. 와, 돌고기가 손바닥만 해. 어이. 오, 나갔어, 아빠. 저기 있다. 와, 돌고기 진짜 커요, 여러분들. 돌고기가 무슨 손바닥만 해. 이거 봐요. 오, 와, 진짜 손바닥만 해요, 돌고기. 와,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커. 이런 애들도 한번 잘 찍어보자고. 나 여기 뭐 풍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메기가 잡혔어. 메기가. 메기. 메기. 우와, 씨. 어, 메기 나간다. 메기. 메기. 야. 야, 메기. 여러분들, 메기가 잡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들, 메기 잡혔어. 말도 안 돼. 메기가 있어, 여기. 이거 봐요. 메기가 있어. 야, 엄청 크다. 야, 메기 봐, 메기. 와, 장난 아닌데? 엄청 크죠, 아빠? 야, 메기 봐. 이게 강의 폭군 아니야? 강의 폭군. 일로 와봐, 외계야. 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덕분이죠. 야, 엄청 커. 손바닥보다 더 커. 우와, 진짜. 우와, 대박이야. 와, 여기 메기가 있네. 와. 근데? 그러니까요, 와. 신강하고 연결이 돼서 있는가 보다. 근데, 와, 엄청 커. 메기 엄청 커. 와, 대박이야. 야, 이제 메기 넣어줄게요. 메기 넣어줄게요. 와, 엄청 크다. 이거, 이거 어디? 어, 이 기름 중계. 야, 이거 미꾸라지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아빠 잠깐만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 야, 미꾸라지 엄청 커. 야, 뭐야 얘? 자연산 미꾸라지 이렇게 큰 거. 야, 이거 봐요,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진짜 손바닥만해. 진짜 초종 미꾸라지. 그러니까 손바닥만해, 손바닥만해.
미꾸라지가. 와 여기 오렇게 커? 야 손가락만 해도 토끼가. 야 대박이야. 손가락만 해. 와 손바닥 크기 손바닥 이거 맥인 줄 알겠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와 엄청 크다. 야 일단 담아줄게요.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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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맥이가 들어가 있어. 와 대박이야. 와 야 맥이 있어. 와 여러분들 맥이 잡았어. 야 맥이 두 마리째야. 와 대박이야. 야 맥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와 야 이거 봐요. 맥이 맥이 야 맥이 오늘 두 마리 잡았어. 야 대박이다. 와 너무 많이 잡았네 오늘. 맥이 뭐 두 마리야. 그것도 커. 그러니까 엄청 커. 와 맥이 봐요 여러분들. 야 이거 손바닥만 하겠는데 외기가? 이게 뭐야 손바닥보다 더 크다야. 아까 그러니까. 잡은 거보다 더 크다. 아까 잡은 거보다 더 큰데? 이거 봐. 야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지. 야 이거 봐. 와 손바닥. 손바닥만 해 외기가. 야 사이즈 미쳤다. 야. 야 외기 친구 생겼다 친구. 외기 한번 넣어보라고 할까? 야 그러니까 태형 치는 거 보세요 진짜 외기. 오 이거 봐요 태형 치는 거 봐. 와. 와 귀엽다 귀여워. 야 맥이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이를 잡았습니다. 맥이 엄청 커요 진짜. 막 두 마리인데 엄청 큰 애들 잡았어. 나 맥이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늪지대예요. 늪지대 약간 갈대숲이 많은 건데 와 대박이야. 오늘 잡은 애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잡은 애들 진짜 엄청 많이 잡았어. 자, 많이 잡았는데 제가 오늘 뭐 잡았나 여러분도 관찰시켜 드릴게요. 자, 우와 맥이 봐. 와, 와 잡은 물고기들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맥이 엄청 커요. 맥이가 맥이 한 마리고요 지금 아까 잡은 거 두 마리째 여기 있거든요. 야 맥이 엄청 커요 지금. 와 맥이 두 마리 엄청 크죠. 와 대박이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뚝지예요. 뚝지 맥이 옆에 뚝지가 있고 우리 돌고기가 있는데 진짜 돌고기 사이즈 미쳤어. 야 이거 봐요 손바닥만 해 돌고기가. 메기만 해요 돌고기가. 그리고 얘 미꾸라지예요. 얘 메기가 아니라 미꾸라지예요 여러분들. 토종 미꾸라지. 이게 토종 미꾸라지예요? 네. 와 엄청 크다 진짜. 야 이거 미꾸라지 엄청 커. 메기 같아. 돌고기 이게 뚝지 그리고 돌고기. 돌고기도 진짜 빅사이즈야. 특대야 특대. 와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우리 이 녀석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의 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연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리티비만의 철칙이죠. 우리 여기 메기들이랑 이제 돌고기 나머지 뚝지 애들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겠습니다. 엄청 큰 애들이 잡혔어요 진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쉬우니까. 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여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물고기 잘 가요. 자 물고기 살려두겠습니다. 물고기 안녕. 잘 가요. 오 메기 신났다.